속내 속살 토크 따라따뚜뚜뚜 빠라바빠라바빠라바빠라바똥똥똥 과연 어떤 폭로들이를 할지 궁금한데요. 더블의 소공이를 벗겨보는 속살 토크 시간. 당신은 누구 걸 가지고 있습니까? 당신 거요. 아, 내 거요? 말 당첨. 말은 알고 보니 보기보다 더욱 이상하다. 아까도 보셨다시피 안대도 쓰고 자고 좀 이상하잖아요. 길게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이 카메라로 5분 정도만 찍어보세요. 그럼 다 나올 거예요. 정말 그림 참 웃기네요. 그림이? 네. 기종씨는 누구 것을 갖고 계신가요? 영생이 형 거요. 자, 어떤 게 기종씨는 어떤 것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까요? 하나, 둘, 셋! 영생이 형은 왕자병이 심해서 참 걱정이다. 아하! 영생이 형은 늘 사진을 찍습니다. 좋아하죠? 찍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이야, 귀엽다. 저에게 물어보죠. 야, 이게 이쁘지? 아니, 이게 좀 나은 것 같은데? 야, 이게 이쁜 거야. 이런 각도에 이런 빛이 해야 돼. 형, 나랑 사진 찍자. 안 돼. 나 혼자 찍을 거야. 참 왕자입니다. 하지만 그만큼 멋집니다. 우리 영은이 씨 멋있다. 모두 동의하십니까? 네. 아니요.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요 하는. 아니로 하는. 대단한 녀석. 더욱 사나이 말. 귀여. 영은이 씨 누구 거 가지고 있나요? 규종이가 삐리리 하는 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. 야, 우리 규종 씨가 한 번 했어. 그럼 굉장히 자증이 났다는 얘기인데요. 규종이가 나약해지는 모습, 자신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. 아, 멋있다. 규종이가 되게 초창기 때 되게 소심했어요, 많이. 그래서 자꾸 안 될 거라고 힘들다고 그런 말 자주 했었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두 번 다시 보기는 싫어서 없었어요. 야, 멋있다. 영생이 형은 왕자여서 참 걱정이다. 이런 거. 다음 형준 씨. 자. 저는 현중이 형 하라고 했으니까 현중이가 난 몰래 열심히 한 일을 알고 있다. 남들을 몰래 열심히 내공을 쌓으러 다니더라고요. 현중이 형도 요즘엔 연습도 열심히 하고 다들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서 다들 너무너무 기쁩니다. 저 형준이니까요. 형준이의 피곤한 밤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게임을 한 버릇은 꼭 고쳤으면 좋겠다. 이 녀석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없애려고 그러는구나. 진짜 잘 그렸죠. 비주얼 락하는 사람처럼 나왔죠. 일본에 있는 비주얼 락하는 멤버 진짜 잘 멤버 두 명 이거 맞아요. 멤버 두 명 리더예요. 현중이 형은 말 현민이도 있네 저기 뭐